안녕하세요. 화요일 생방송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전국 각지 화재의 소식, 우리 동네 뉴스에서 준비했습니다. 울산의 골목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급박한 상황에 한 남성은 차량의 창문을 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울산 남구 한 마트 앞에 골목입니다. 골목을 주행하던 흰색 차량이 갑자기 사거리 중앙에 멈춰섭니다. 앞에 차가 코앞까지 오는 상황에도 미동조차 없는 차량. 도로를 막고 있으니 금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뒷차량의 한 운전자가 앞차로 다가가 차 안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내리셨어요.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안 나오시는데요? 그때 멈춰있던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그대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무슨 일이죠? 깜짝 놀란 시민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방금 전 차 안의 상태를 살피고 급히 전화를 걸었던 네. 그 남성. 이번엔 망치를 이용해 차의 창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알고 보니 뇌전증을 앓고 있던 하얀 차량 운전자. 운전 도중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던 건데요. 아이고. 이를 본 남성은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창문을 깨 구조에 나선 겁니다. 문이 안 열리니까요. 덕분에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자. 도운 남성은 그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우리 동네의 시민 영웅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남성의 침착한 모습이 무척 빛났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 앞으로 훈훈한 소식이 하나 더 도착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아이들이 보내온 영상 편지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한 아저씨가 있어요. 아저씨가 신기한 선물 줬어요. 선물이요? 빵 나왔어요. 모자도 쓰고 안경도 쓰고 아저씨가 궁금한데요? 신기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남자가 있다는 제보인데요. 과연 정체가 무엇일지 생방송 투데이에서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신기한 아저씨가 있다는 곳으로 서둘러 향한 제작진. 그런데 밭에서 작물 수확이 한창인 이분. 주인공이 맞는 걸까요? 평범하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 촬영 나왔는데요. 우리 동네에 되게 특이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이들에게 그냥 이 감자 선물하려고 선물했는데 그걸 보고서 아이들이 그랬나 봐요. 갑자기 그의 손에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감자. 이것이 바로 신기하게 선물을 주는 방법이었는데요. 감자가 나왔어요. 사실 그의 정체는 마술사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 선물 하나도 특별한 방법으로 준다는 이연홍 씨. 아이들에겐 신기한 아저씨가 맞죠. 천에서 감자가 나왔어요. 하지만 최근엔 마술사로 무대에 서는 시간만큼 밭에 있는 시간도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게 노후에 대한 걱정을 좀 하게 됐거든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방향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농업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는 제가 좋아하는 분들, 감사한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초보 농사꾼으로서 주변에 받은 도움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됐다는 나눔. 덕분에 돈보다 더 큰 행복을 알게 됐다는데요. 오, 안녕, 친구들. 안녕. 환영해준다. 이현웅 씨가 올 때면 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맞아준다는 아이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마술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죠. 많이 모였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공연 할 거예요. 멋지게 잘 볼 수 있나요? 네!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본업인 마술사로서의 실력도 마음껏 뽐내는 이현홍 씨. 농사를 지은 후 평범한 마술 도구 대신 수확한 농작물이 마술 도구가 되었답니다. 나눔할 채소에 마술을 접목하니 받는 이도 주는 이도 그 행복이 배가 되었다는데요. 그렇겠네요. 이게 또 선물이에요. 우와.
아이들 너무 좋아한다. 잘 먹겠네요, 감자. 바늘로 찔러도 터지지 않는 풍선처럼 아이들의 취향에 꼭 맞춘 마술도 펼쳐집니다. 재능기부 공연으로 돈보다 값진 행복을 버는 시간.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빛이야말로 나눔의 원동력이라는데요. 야, 완전히 몰입했어요. 공연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 즐거움을 위해 요양원, 보육원, 해외 등 다양한 곳에서도 재능기부 공연을 한다는 이현웅 씨. 나눔 천사가 된 그의 곁에는 10년 넘게 합을 맞춘 앵무새, 철거도도 언제나 함께한답니다. 아이들의 신기한 아저씨, 앞으로 그의 꿈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 공연을 통해서 앞에 있는 관객들이 함께 좀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이 순간만큼은 많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요. 안 보이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행복을 전하는 그런 멋진 마술사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마음 따뜻한 소식에 이어 2주의 우리 동네 축제 소식입니다. 중요한 문화나 역사를 알리기 위한 축제를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전통이 스며든 축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통 농경 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증평 장뜰 들놀이 축제인데요. 지역 고유의 농경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 축제로 이번 주 주말인 15일부터 16일까지 그 시절 농경 사회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길목에서 신명나는 한판을 즐겨보세요.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과거 임진왜란 시 조선 수군이 첫 승리를 거둔 해전을 기념하는 축제인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첫 승을 한 옥포에서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부터 16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